안녕하십니까. 건프라 연구소의 간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. 뿅. 뜬금없이 MG 샤자쿠로 돌아왔습니다. 자쿠자쿠 만들어도 자쿠 만들고 싶은 명품 자쿠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동력선 끼우는 법, 일명 구슬 깨기라고 하죠. 요거를 한땀 껴야 되는데, 요 구슬 깨기 하는 것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, 손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냥 여기 잘라서 얘한테 밀어 넣으면 돼. 그냥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죠. 자, 이 박사와 함께하는 간편 구슬 깨기. 따단. 구슬을 런너에서 떼내줍니다. 1단계. 자, 2단계. 아, 구슬에 붙은 게이트를 2차용 니퍼로 정리해줍니다. 자, 3단계. 붙어있는 김에 표면 정리를 끝내줍니다. 나중에 빼고 표면 정리하면 막 돌아가고 막 난리 블루스,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400 스틱 사퍼입니다.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안 문질러도 게이트가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10주 800방 스펀지 사퍼로 사사사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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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을 때 해주면은 이렇게 강당이 간편스하게 끝낼 수 있죠. 그냥 빼면 손이 아파요. 손에 멍이 들어요. 많이 아파요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네, 뭐 그렇습니다.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안에 고무를 끝까지 잘라주시면 쏙! 쏙쏙쏙! 네, 일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습니다. 구슬 깨다가 손가락 아픈 사람 있으면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자르고 싹! 예스! 자세히 보시면 뭐 걸려있어요. 살짝 튀어나와있어. 막 움직이지 말라고. 이거 그냥 손으로 빼면 진짜 어우, 이만큼 힘들어 지금. 이렇게 힘든. 하지만 잘라내면 쏙! 이게 문제가, 우리는 사실 반다이의 매뉴얼을 믿는단 말이지. 100% 신뢰를 하고 있어요, 반다이 매뉴얼을. 저도 그렇고.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라니까, 여기 그냥 이렇게 밀면 끼워진대 라고 나오니까 손이 아파도 이렇게 한 거야. 우리는 당했어요. 이건 뭐 당했다고 밖에. 뭐하다 그 얘기나 들어봅시다. 뭐하다 만났는지. 그러니까 이게 유닛 짜장님이 관심이 있었던 거죠. 그것만 얘기해줘봐. 우리는 뭐 흔한 상황이야. 그런 거 마상도 안 받아. 그 128번 지구에 나 좋아하는 사람 있다던데. 우리는 고작이 지금 버니어가 사병용보다 더 달려있다는 얘기로 방금 한 20분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3배가 빠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찰과 우린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. 이거 솔직히 한 개 더 있든 말든 누가 신경 쓰겠어요. 우리 말고.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. 이 자세가 역시 제일인가요? 샤워자쿠 2.0을 조립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우리 또 언제 본다. 아, 오늘 좀 재밌었는데? (웃음)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MG 자쿠 2.0 안 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. (웃음) 부탁드릴게요.